자, 준비. 자, 드라이브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 다시. 자, 드라이브로. 자, 지금 잘했어요. 잘했는데 드라이브를 지금 이렇게 옆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그죠? 여기에 되게 공이 바운드돼서 이만큼 올 텐데 이 앞으로 가는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안전하기는 한데 길게 가거나 회전이 덜 먼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 오른발로 내 여기 골반 있죠.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아줘요. 그렇지. 그 정도 빼야 돼. 라켓 하나 정도. 그렇죠? 팔 하나 정도겠죠?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근데 자꾸 나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죠? 회전은 걸리지만 되게 짧게 걸리는 느낌. 그렇죠? 자, 그걸 이제 뒤로 늘려서 한번 드라이브 해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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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를 걸면은 드라이브가 짧게 가면 안 돼요. 그죠? 드라이브를 내가 걸었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드라이브 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드라이브는 항상 멀리 길게 낮은 공을 쳐야 되니까 멀리 가야 돼, 느낌이.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그냥 민볼을 연습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멀리 길게 보내면서 그 보내는 방법이 이제 그렇지, 다리를 비틀어서 이제 요만큼보다는 분명 이만큼이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리 힘이 실려도 더 세게 갈 거고. 자, 준비. 그렇지, 그렇게 자꾸 빼줘요.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잘했어요. 그죠?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전하긴 하지만 공이 오히려 안 나가요. 힘을 더 줘야 돼. 이제 힘을 이렇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다리랑 허리랑.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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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로 치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그렇지. 자, 다리에 먼저 힘을 주고 상체 힘을 전달하고. 근데 대부분 앞으로 보내려고만 애를 많이 써요.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드라이브가 앞으로 가지 않고 커트 공이 좀 더 세게 오거나, 지금 민볼이니까 사실 연결되는 건데 커트 공이 세게 오거나 무거우면 절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 측면에서 보면 요 정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항상. 그렇죠? 그렇지. 여기를 내 여기 골반을 탁 접어요. 그렇지, 그렇게 접어. 그 상태로. 그래서 그 접은 힘이 라켓으로 전달, 날아오는 타이밍이나 라켓으로 팍 전달될 수 있게. 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유도 생기고. 그렇지. 공도 잡아칠 수 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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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팔이 회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놓고 공이 회전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마찰을 줘야 되는데 팔이 회전하면 이게 안 걸린다고. 잘 걸리긴 하겠지만 짧다 그랬잖아, 아까 저기서. 몸이 회전을 시키란 말이죠. 몸이 회전을 해서 드라이브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멀리 보낸다. 자, 열어주고. 어, 좋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공이 묵직해졌어요. 왜? 상체 힘으로만 치다가 이 공의 반발력하고 내 다리 힘하고 만나니까 공이 더 세지잖아. 근데 나는 힘이 빠져있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쭉. 그렇지. 오케이. 여유. 그렇죠? 또 틀어지면 또 잡아주고. 그렇죠. 좋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무릎, 허리.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탁구를 칠 때 대부분 이 무릎과, 그렇죠? 이 관절, 관절들이 회전하는 느낌보다 팔로만 계속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점이 앞에 있었고 걸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이 오면 저 테이블에 맞으면 한 이만큼 나올 테니까 탁. 그렇지. 자,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렇지. 팔이 늦어서 드라이브를 못 걸 일은 없어요. 좋다. 이제 또 잔발해주고. 그렇죠? 팔이 늦어서 드라이브를 못 걸 일은 절대 없어요. 자, 몸으로.
그렇지. 잡아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쭉쭉 뻗어서 멀리 걸어준다. 그렇지. 지금처럼. 지금 잘했어요. 그죠. 그 밀어내면, 그죠. 이 구기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밀어내면 다음 공은 짧게 와요. 그러면 훨씬 쉬워지지. 자, 쭉쭉 밀어내요. 그렇지. 이렇게 몸 회전하면서. 하나, 둘. 좋아요. 좋아.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쭉, 쭉. 무릎, 허리. 그렇죠. 더 잡아줘야지. 그렇죠. 몸이 꺾였다가. 네. 또, 당겨놓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쭉. 다시. 그렇죠. 쭉. 자,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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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잘했어요. 그죠? 드라이브를 연습을 할 때는 드라이브를 상체 힘만 갖고 짧게 보내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멀리 보낸다. 그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관절을, 그죠? 골반을 비틀어서 쭉 뻗어주는 느낌으로. 잘했어요.